23살 봄띠는 괜찮은데 머리는 좋은데 너무 가벼워. 사람이 23살 무게가 없고 무게가 없고 가볍고 자기 생일달 지나면 좀 괜찮을 거야. 내 생일달. 그리고 뭐 마음먹은 게 있대. 자기가 뭐 하려고 마음먹은 게 있대. 바쁘긴 우라지게 바쁜데 이 속이 없다 그래. 또 노력을 많이 하래. 나이는 어리지만 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혼은 좀 늦게 가래. 30 안쪽에 가는데 지금 23이잖아. 19, 8에 가래. 좀 늦게 가는 게 괜찮겠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하래. 우선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35살 봄띠. 이 사람도 올해 좋아. 하반기에는 정월, 2월에는 좀 힘들었어도 6월달 지나 7, 8월이면 괜찮다 그래. 힘든 게 조금 나아진다 그래. 신년에는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좀 편해지고. 네, 괜찮아요. 하반기에는 좀 괜찮고 초년에는 좀 힘들었어. 근데 늦게는 좀 괜찮다 그래. 근데 이 사람 무슨 이동수가 있어? 직장 자리에서 진급이 안 되면 자기가 자리를 이동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이 자기 집이 있으면 집을 늙어서 가든가, 부모의 덕은 없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 한 것만큼 덕은 있겠네 그래. 서서 성가해라. 59은 이 사람은 신기가 많아. 우리 같은 신기가 많은데 많이 이제 꺾어지긴 했어. 이 신기가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초년에 고생 많이 했겠어. 꺾어지긴 했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다 회처 같아. 36살 숫띠도 힘들게 살아왔네. 근데 이 사람은 부모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으면 오래 지탱에 나가질 못해. 부모 형제 있다 그래도 외롭게 살아야 되고. 36살 숫띠? 응. 고향을 떠나서 살면 돈은 벌어. 근데 마음은 착한데 여려 남이 말을 듣지 말라. 내 고집만 세우지 말고 남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별 탈은 없겠어요.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마누라 덕은 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 복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생일을 놓아서 같이 놓아서 이렇게 보거든. 그래야 그게 확실하게 나오고. 연연일시가 들어가야지. 응. 부모의 덕은 없으나 인덕은 있다 그래. 48 소띠는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빛이 보여. 작년부터 빛이 좀 보이고. 이 사람은 누구하고 동업도 안 돼. 나 혼자 노력을 많이 하면 괜찮아요. 60살 소띠? 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은 잘 돼. 사업은 잘 되는데 더럽게 욕심이 많아. 베풀기를 많이 베풀어야 돼 이 사람은. 올해 저 삼재 소띠 삼재라도 운이 튀었어. 이 사람은 마지막 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평생에 세 번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 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만 인간을 거느리려는 사주팔자거든 이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자기 이해는 자기 주장대로 하지 누구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작년 올해 뭘 조그만 걸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야 돼. 땅을 사든지 뭘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좀 조그만 데서 좀 큰 데로 옮겨 앉으려는 수야 이 사람이에요. 삼재가 들었어도. 이제 다 보셨는데 이제 지금 호랑이띠랑 소띠 운세 봐주셨어요. 근데 이 통합적으로 호랑이띠랑 소띠 통합 전체로 봤을 때 재물이 제일 좋은 재물 나이 때. 재물이 제일 좋은 거 30쪽이지. 32쪽 저쪽에. 옛날에는 뭐 몇 살에 뭐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잖아.